드디어 세미트림 뮤비를 찍으러 뮤비 촬영장에 왔습니다. 엔딩부터 찍어서 되게 빨리 끝났는데 이제 옷을 갈아입고 제대로 춤을 한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일자 마찬가지로 한번 모비로 한번 해볼게요. 세미프리는요, 방황하고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좀 극복을 스스로 좀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때의 감정을 많이 담은 곡이고요. 이번 안무도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무가 좀 빡세게 나오게 됐는데 같이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지? 이게 왜 여기 있지? 뭐야? 어디서 나온 거지? 네. 지금 만족도가 높네요. 형의 포. 여기서 고개만 쓱 돌리다 아 그럴까? 약간 대각선을 서서 이렇게 볼까요? 그냥 이거였어? 이제 50kg대 유지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근데 나름 또 하다 보니까 좀 적응돼 가고 있어요. 좀 매일 밤 자기 전 먹고 싶은 메뉴를 메모장에 써둡니다. 어제는 칼국수랑 대창이랑 라면이랑 좀 매운 게 먹고 싶기도 하고 떡볶이도 제가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되게 맛있는 김치랑 이렇게 칼국수 먹으면 맛있어요. 엄마?
혼자 이렇게 또 멘탈이니까 되게 어색하다. 왜 다 같이 또 모여가지고 아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이렇게 혼자서 또 뮤비를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하루밖에 촬영 안 했지만 혼자서 뭔가 무대를 만들어가고 채용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또 한번 느끼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고 하루 종일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모습이 있거든요.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수능 보는 지민입니다. 형님께 1절 2절 이렇게 한번 옷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조금 확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뭐 안에 의상이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이런 레터링을 했을 때 옷을 안 입고 있다든지 이런 게 좀 더 파격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또 받아들여 주셔서 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닝 페이퍼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닙니다. 시입니다. 시. 블랙처럼 계속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거를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형 감옥의 세트를 만들게 됐는데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비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와 있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남은 장면까지 잘 촬영해서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세미프리 저의 커플링 곡 촬영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서 퍼포먼스를 하는 저의 모습을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뭔가 고스란히 잘 담은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도전도 많았고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에 몰아넣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댄서분들도 진짜 아침 연습하고 새벽 연습하고 그렇게 도와주시다 보니까 좋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타이틀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타이틀이 아닙니다. 힘을 많이 주긴 했는데 타이틀이 아니고 또 타이틀곡 뮤비는 아마 또 새로울 거예요.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